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 시간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김성규 소장과 어떤 이슈를 확인해 볼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고 이러면서 미국의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도 약간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김선규 소장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레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뭐 아수라장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정치적인 요 뭐 여러 가지 역학 관계도 있지만 그렇다면은 결국에 이것이 뭐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처음에 이게 사실이 발표가 됐을 당시에 뉴욕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흔들리지 않고 어쨌든 네. 나스닥은 기술주가 좀 빠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다우하고 S&P는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이런 그냥 올 것이 왔다 정도의 분위기지 이게 큰 쇼크를 주는 그런 건 아니란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탈레반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빠르게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려고는 예상을 못한 건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게 이 사태를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빈라덴을 사살한 이후에 사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거기에 이제 주둔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은 미국 이 아프간을 철수를 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렇게 뭐 크게 바이든 대통령이 난감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탈레반이 대두가 된 거는 조금 이제 약간의 어떤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는 나오겠지만 그런 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이제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게 이제 여기가 이제 걸리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중국 쪽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중국이랑요? 예, 이 인프라 법안 중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를 이제 그쪽에 예산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쪽 예산을 이제 하려 그러면은 당장에 미국이나 이제 미국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 기반 업체들은 사실은 그 캐파가 좀 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중국에서 많은 그 태양광 패널이나 이제 풍력 그 블레이드 등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는 게 지금 현재 예상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게 아프간 쪽의 사태가 이 미국 뭐 아프간 그쪽의 일만이 아니라 중국과도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포인트를 짚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히려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양광 패널이나 좀 이런 풍력 블레이드를 우리가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좀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쪽 분야에서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OCI 같은 경우 10년 만에 최고치의 실적을 보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몇 년 정도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주는 앞으로 이제 당분간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전체적인 증시에서도 그러면은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증시에서는 오히려 이제 중국에 그동안에 많은 그 수출을 해왔고 그쪽에서 많은 실적을 내왔었는데 그렇죠. 이 전체 중국의 그 전체적인 그 경제 자체가 좀 위축이 되거나 혹은 이런 아프간과의 이런 어떤 대립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바쁜 그 앞으로 가야 되는 패권 경쟁이 더 지금 뒤처질 확률이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쪽으로 이제 돈이 집중되다 보니까 경제가 오히려 더 위축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수입을 해와야 될 자금이 없다 보니 국내에서 결국은 사갈 수 있는 물품이 결국 한정이 되고 그 물량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이것도 전체적으로 하반기 실적에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아프간 철수가 이런 사태가 미국과 중국과의 이 패권 전쟁에 또 뭔가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사태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사실상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정말 이 재밌는 것이 네.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기서 대사관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여기에 끝까지 남아있겠다 그러고서 일단은 대사관을 남겨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자기들은 어떻게든 이제 탈레반하고 얘기를 해보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돈을 얼마를 줄 테니까 너희들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금 현재 신장 위구르에 있는 무슬림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이 탈레반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잘 주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지내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든지 이 국경 분쟁을 비롯해가지고 지역에 큰 이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지금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그 굉장히 싼 에너지들을 이용해가지고서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태양광 패널이나 블레이드들을 그쪽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아프가니스탄하고 중국 간의 이 사이에 이 와칸 회랑, 와칸 코라이더라고 불리는 아주 좁지만 길쭉한 150km 정도 되는 이 구간이 있습니다. 접경지대가 있네, 아프간이랑 중국이. 네, 근데 여기를 통해가지고서 이제 많은 그 탈레반 전사들은 지금까지 거의 50년 동안 해가지고서는 돌산 속에서 이제 소련군, 미군, 그 다음에 뭐 각종 강한 이런 군대를 다 물리쳤죠. 네, 그래서 이 산악에서 게릴라전에 완전히 몇십 년을 능하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만약에 이제 신장 위구르로 넘어가면 이거는 정말로 그 중국인에게는 굉장히 그 큰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얘들이 이제 그 특히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공장이나 아니면 이제 풍력 블레이드 공장 같은 데를 테러를 노렸다 하면은 이제 이거는 영향이 커지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이 하는 친환경 정책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게 이제 중국에서 할 수 있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럼 우리나라의 태양광 패널을 비롯해가지고 풍력 회사들이 거기에서 이제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 풍력이나 이런 친환경 관련 업종은 우리가 좀 수혜를 볼 기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사태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뭔가 신경전이 더 벌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전체적인 증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이득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격화된 이 경쟁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넘어서 이제 아프간 충격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번 잘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응을 해보시고 전체적인 앞으로의 시장,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